tous des envies qui nous lient, des envies d'autre chose ou l'envie d'une pause. cookbang 같은 먹방, 먹방 같은 쿡방, 예, 진행 예정입니다. 예, 뭐 매일 비슷하죠. 예, 오늘은 예, 제가 혼자서 예, 그 치킨을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예, 여러분들도 뭐 제가 뭐 이렇게 소화가 그렇게 잘 될, 아니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는데 소화가 잘 되는 나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분은 먹고 예 1분은 그 치킨 그 가지고 뭐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거 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뭐 준비물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불 나오는 것만 있으면 되고요. 예 불 나오는 것만 있으면 되고 예 이렇게 불 나오는 것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치킨 하고 냄비가 필요하겠죠. 예, 냄비가 필요하겠죠. 먹는데 다 못 먹어요. 예전에는 먹을 수 있는데 다 못 먹어요. 요즘에는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 냄비가 왜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나 집에서도 이렇게 굽네 치킨을 먹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치킨에 냄비가 필요하죠. 치킨은 먹을 거예요. 예, 치킨은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먹습니다. 굽네 오리지널. 예, 굽네 오리지널.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매니저님, 자, 하나 드세요. 아잉님. 예, 욕 봤습니다. 욕을. 네. 아, 이거 300명까지도 올라오고, 푸른 삼촌도. 어차피 눈으로 먹는 거니까, 여러분 다 드세요. 자, 자, 내가 먹을 겁니다. 에어프라이기 없어요. 에어프라이기 없어요. 맛은 있네요. 예. 맛은 있습니다. 냉장고에 안 넣고 밖에 놔둬놨다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식은 거는. 넣고. 맛이 나겠네요. 예, 맛이 나겠네요. 우리 연두향을 한 숟가락 정도 예, 이렇게 넣으면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이봐 경구. 그거 알죠? 그거 아닙니다. 기다려봐라니까요, 여러분들. 아, 아줌마, 보탕가스 다 됐습니다. 아줌마, 보탕가스 다 됐어요. 아? 로봇이 한 번씩 줍니다, 지금. 누룽지, 현미 누룽지. 예. 이런 거 다 집에 하나씩 있죠? 예, 현미 누룽지. 두 장만 이렇게 넣습니다. 예. 이런 거 다 집에 있으시죠? 현미 누룽지. 예. 아, 딱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맛은 있네. 딱 좋다. 아, 딱 좋습니다. 예, 딱 좋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이거. 이게 이제 쫄아갖고 먹으면 아, 맛있는 냄새 끝내줍니다. 아. 그냥 뭐 저 혼자서 소주 한잔 먹고 치킨 먹고 이러면 여러분 재미없죠? 아, 형님, 먹고 있어갖고 조금 이따가 하려고 해요. 조금 이따 양해 구했습니다, 형님. 조금만 양해 있다가 해요. 조금 이따가, 형님. 아, 알겠습니다, 형님. 조금 이따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이거 끓이고 있는 그 과정에 이게 좀 심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야, 내가 또 그 누룽지 죽을 다 만들어 보네. 아. 근데 이 물을 너무 많이 부었는데 골치 아픈데 물을 좀 떠야 되겠네. 물을 좀 떠야 되겠어. 치킨 스튜도 있고 뭐 그냥 치킨으로 만든 백숙? 예, 그거 되겠네요. 그 누룽지도 넣었으니까 누룽지 백숙. 예. 이제 살 한번 먹어볼까요? 예. 예, 살 한번 먹어볼까요? 와우. 야, 보입니까?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죽가초, 예. 예, 죽가초. 인삼한 뿌리 없다 보이지? 똑같습니다, 예. 예. 이거 보이죠? 예, 죽가초 움직이는 게. 한번 먹어볼게요. 에이, 저분이 똑똑하신 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멍청하시다는 게 아니고, 저분이 이렇게 고퀄리티의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 같아요, 예. 예, 고퀄리티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요. 김치 갖고 올게요. 아, 진짜 맛있다. 와, 일하다가 진짜 뭐 어디 식당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딱 결국은 뒤에. 아, 와, 끝내줍니다. 이야, 고품격 이제 제목을 그냥 고품격 요리 방송이라 해도 되겠다, 여러분. 예. 뭐 아까 전에 선머님 말씀처럼 예. 고품격 요리 방송이라 되겠다. 예. 아, 끝내 줍니다. 닭이 허블허블합니다. 허블허블해. 응. 너 뜨거워라. 아. 여러분 분명히 해물기야 내 따라서. 닭 절반만 먹고 닭 절반은 이게 넣고 해물게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 양산 저기 해먹던데 하면서 아마 해물 겁니다. On a tous des envies qui nous lient, des envies d'autre chose ou l'envie d'une pause.